오피시톡 오늘 함께하실 분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약세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뭐 자금 이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금 유입이 되는 곳이 있네요. 이 펀드 쪽인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인덱스 펀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에서 원래 자금이 3월 달에는 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4월 달에 한 1000억 정도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에 네. 5월까지 좀 강력하게 펀드 자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인덱스 펀드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패시브 펀드죠. 네, 조금 더 방어적인 펀드. 그러니까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편입해서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설계된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뭐 5% 올라가면 펀드 수익도 대략적으로 이제 5% 전후에서 형성되는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월 달에 이제 937억 원 유출됐었습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순매수 기조로 전환이 됐고 국내의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금액 중에 44%가 인덱스 펀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덱스 펀드 비중이 한 30% 정도인데 네. 최근에 44%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펀드 가입자가 인덱스 펀드 가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는 조금 싸다. 시장 자체에 투자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죠. 코스피 기준으로 2500에서 2600포인트는 PBR 한 0.9배 정도로 형성되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 1배 대비 낮은 수준이고 PER 기준으로 봐도 현재 9.5배니까 평균 한 10배 대비해서 좀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평균 대비 뭐 엄청 저평가냐? 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효과 때문에 지수가 워낙에 오버슈팅을 하면서 좀 부담이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서 평균 이하까지는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평균 이하니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투자하라면 손해는 안 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 시장 바닥신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지지돼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전자가 꽤 강하게 버틴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이후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최근에 기록했었던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5조 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단이 튼튼해진다라는 것은 지수에 대한 저점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니까 네. 앞으로도 인덱스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3거래일째 오늘까지 좀 외국인 자금 좀 들어오고 있고 뭐 증시의 바닥에 대한 어떤 무게감은 분명히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유동성 풍부할 때는 네. 사실 누구나 다 돈을 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네네. 내가 투자를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렇죠. 좀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아마 뭐 전문가분들조차도 전략을 때로는 쉬어가라, 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로 조금 방어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마침 이런 인덱스 펀드가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동학 뭐 운동이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게 개인 투자자 분들이다 보니까 직접 투자에 뛰어드는 이제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스스로 종목 선택이라든지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지수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펀드에 가입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직접 투자 대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문 운용 인력이 이제 그렇죠. 운용을 하죠. 네. 물론 전문 운용 인력이 운영한다고 개인보다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주식시장을 좀 오래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경험이 풍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내가 펀드를 뭐 50만 원 샀건 100만 원 샀건 할 거 없이 그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나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ETF를 직접 매수하셔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몇만 원 주고 사셔도 네. 200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는 있죠. 네. 다만 차이점은 매수 매도 타이밍은 내가 잡아야 그렇죠. 된다는 거. 그래서 네. ETF는 뭐 사고 방치하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결국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직접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펀드는 어쨌든 운용 전문 인력이 적절하게 매수나 매도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켓 타이밍을 안 잡아도 된다는 좀 편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펀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선 이제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운용 보수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는 운용 보수가 0.1에서 0.5% 연간,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10배까지 운용 보수가 차이가 납니다. 네.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섹터라든지 테마를 추종하는 펀드보다는 지금은 인덱스 펀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거치식과 적립식 중에서는 당연히 적립식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 거치식이라는 것은 목돈을 한 번에 넣기 때문에 결국 타이밍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으시려면 주식을 사셔야지 펀드를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적립식 펀드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매월 특정일에 자동 납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도 분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가 좀 저렴해진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횡보하다가 반등할지 한 번 더 밀렸다가 반등할지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분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액공제 효과도 좋고 근데 세금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펀드의 장기 투자 문화를 좀 형성하기 위한 펀드죠. 의무가입 기간이 이제 5년인데 장점은 연 4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되고요. 또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됐을 때 세금을 5.5% 띕니다. 보통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 15.4%를 띄고 이제 수익을 주는데 이게 5.5%로 한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는 거니까 펀드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떨어졌을 때 연금저축 펀드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간접투자 펀드, 이 인덱스 펀드 포함해서 좀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증시 안에서도 이런 인덱스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먼저 들어왔고, 왜냐면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저평가를 볼 때 미증시는 아직 저평가는 아닙니다. 원래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보다는 30% 정도 디스카운트는 그렇죠. 원래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그 디스카운트 폭이 37% 정도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포인트 정도 한국 증시가 싸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인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펀드 자금 유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 미국 증시는 불안감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펀드 유입이 활발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요 펀드 좀 나 좀 갈아타 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택에 있어서 좀 뭔가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네.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핵심. 지금부터. 네. 집중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그 설정의 규모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정 규모. 그러니까 펀드가 작은 것도 있고 뭐 큰 것도 있고 이 설정액 규모는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오는데 네. 저는 한 300억에서 3천억 이하 정도. 그러니까 300억 이상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너무 작게 되면 내가 바라지도 않는 시기에 그냥 청산이 돼버릴 수 있어요. 너무 작으면 운용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이제 50억 미만이면 청산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고 너무 비대한, 그러니까 뭐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펀드는 종목에 대한 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0억에서 3천억 사이에 있는 펀드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펀드별로 특정 기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인데 보통 또 증권사 들어가시면 수익률 상위로 랭크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상위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현재 위치에서 이만큼 더 오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균 회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수익률이 완전 바닥에 있는 뭐 1년 수익률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떨어져 있는 펀드를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 이제 좀 액티브한 펀드 네.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펀드라든지 뭐 성장, 친환경 이런 펀드가 지금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니까 펀드는 역사적 수익률이 오히려 낮은 네,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자라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펀드 넣으면서 매달 수익률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넣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아요. 마이너스 10%, 20%. 그러면 이거 뭐지? 근데 환매는 못해요. 손실이니까. 네. 그렇다고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데 그럼 나중에 올라와도 별로 손실 복구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불입을 하셔야 되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설정,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세우세요. 한 10%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펀드를 넣다가 수익률이 10% 가면 전망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환매하는 겁니다.
환매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10% 차면 그냥 전액 환매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